어색하고 있는. 네, 어색합니다. 한마디 크게 해라. 에? 한마디 크게 해라. 한 번만 쭈글쭈글 하지 마. 네? 오늘 우리 뭐 다들 영상으로 다 보고 기사로 다 봤을 것 같고 한범이가 이제 아기 때 이렇게 왔는데 많이 성장해서 이제 유럽 도전을 한다고 해서 이제 나가는 거니까 다들 응원할 수 있도록. 3년 동안 있으면서 솔직히 좋은 것보단 좀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은데 그래도 그만큼 또 배운 게 많아서 정말 같이 한 선수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사인 하나씩 해서 이제 집에서 간직하게 해서. 갑작스럽게 좀 떠나게 돼서 뭐 형들이나 팬분들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아쉽고 이번 주에 또 울산전 중요한 경기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전날에 가게 돼서 좀 제가 또 괜히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좀 그런 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형들이 잘 준비를 했으니까 뭐 그런 거는 걱정은 크게 안 되는데 또 그냥 3년 동안 또 있으면서 좋았던 순간보다는 힘들었던 순간이 되게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런 힘들었던 순간들 덕분에 또 제가 이렇게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FC 서울이란 팀에 있었던 것 자체가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. 1년차 때도 그렇고 2년차 때도 그렇고 3년차 때도 그렇고 다 좀 장기 부상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재활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게 팬분들이 다 응원해 주시고 연락 주셔가지고 또 더 힘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귀를 했었던 것 같고 또 복귀를 해서도 저도 그 팬분들이 응원해 주신 거에 맞게끔 또 열심히 해서 잘하려고도 노력했고 뭐 또 팬분들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그만큼 또 만족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100%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첫 프로팀이 FE 서울이었다는 게 영광이고 거기에 또 멋진 수호신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 그게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경기 뛰고 하면은 응원 소리도 엄청 크고 응원도 정말 신나고 하다 보니까 경기 뛰면서 또 더 잘할 수 있었고 3년 동안 많은 경기를 뛰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매 경기 노력하려고 했고 잘한 경기도 있고 못했던 경기도 있지만 늘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셔가지고 늘 감사했습니다. 좋았죠?